KK박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준예입니다. 제가 이렇게 대만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.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그전에 사실 제가 대만을 잘 몰랐는데요. 이번에 대만에 이렇게 왔는데 팬 여러분들이 공항에서부터 너무너무 크게 반겨주셨어요. 선물도 너무 많이 주시고 편지도 많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내일도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물고기 자리란 노래는 제가 전에 만난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쓴 노래예요. 한국의 동물원이라는 장소에 가서 남자친구의 별자리, 물고기 자리를 하늘에서 실시간 별자리 어플로 찾아봤어요. 그러다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쓰게 된 노래입니다. 너무나 가까이 너무 가깝지는 않은 사이 가까운 것 같기도 가깝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사이라는 많이 재밌어하는 편이에요. 뭐 혈액형이나 뭐 별자리나 그런 혈액형별 성격, 뭐 별자리별 성격 이런 글 보면은 되게 흥미있게 보는 편이고 어느 정도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전형적인 B형 성격이고 솔직하고 거짓말 못한 성격입니다. 듣고 기분이 좋아진 노래는 저는 페퍼톤스의 공원여행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힘들 때 좀 위로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있었던 일들을 곡을 쓰다 보니까 제 노래 중에 에버레스팅 선셋 들으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첫사랑 얘기예요. 잠시만요. 생각 좀 해볼게요. 뭐가 있지? 되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나는 거는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저는 일본의 시나링고를 정말 좋아합니다. 그분 노래 사실 앨범을 전부 다 돌려 듣는데요. 대만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준일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응원 메시지만 받다가 처음으로 대만에 오게 되어서 준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너무 가깝지는